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장성동 캠프립이 2만 6천여 제곱미터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됩니다. 포항시는 6월부터 국방부와 수차례 논의 끝에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노면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차량 8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어 축제가 열리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축제 기간 학교 14곳과 교회 2곳, 공영주차장 8곳 등에 1만 1천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